깨밭인데요. 깨도 잘 되어. 깨도 좀 잘 자라고 있어요. 깨도 잘 되고. 그래도 마늘 심었던 데는 좀 또 고구마 모종 심어놓고. 이게 다 깨밭이에요. 깨밭이고 저쪽에는 또 마늘 좀 심어놓고. 열심히 심어두면 또 이렇게 수확을 얻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.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참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죠. 심은 대로 거둬. 이것도 심은 대로 거뒀어요. 아유, 알갱이가 굵으니까 이제 썩히지 말고 이제 잘 먹으려면은 양파를 이렇게 꼭지를 따버리면 빨리 썩어요. 그래서 매달아놔야 돼요, 묶어가지고. 여기 마늘 심었던 자리에다가는 고구마를 꺾어 심었네요. 고구마 순을 꺾어 심으면 모종값도 절약되고 마늘 심었던 자리에 퇴비 좀 주고 염소똥 좀 주어가지고 이 고구마를 이렇게 꺾어 심었어요. 고구마도 올해도 이제 많이 수확해서 가축 사료도 주고 사람도 먹고. 심어 놓으면 이렇게 거두니까 참 감사하죠.